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우리가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죠? 이루다. 이루다 왔나요? 네, 우리 청년 이루다가 있는데 이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은 예, 이루다. 과거형으로, 완료형으로, 과거형이 아니죠. 완료형으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바울은 복음의 사람입니다. 유일한 복음의 사람이 아니고 복음의 사람들의 대표 단수. 그 중에 한 사람의 대표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와 같은 수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냥 N분의 1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와 똑같은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온전한 하나, 온전한 모델. 우리가 모델이나 대표자라는 건 그런 의미인 거예요. 나 혼자 독출을 하다는 것이 아니라 예. 우리가 다 같이 그럴 수 있는데 그러나 그 다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도 나 혼자만으로도 분명한 그 사람 이해가 되세요? 예. 우리가 납세를 해야 되고 군대를 갔다 와야 되고 아니면은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해야 될 교육과 또 의무와 그런 생각과 또 견해를 예, 또 그런 자발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 사람을 건강한 한 사람의 시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사람 혼자 그런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을 딱 뽑아서 보니까 예, 그 조건들을 다 충족하고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사람들이 싹 사라진다고 해도 그 사람은 온전한 시민이 된다 그런 거예요. 예, 바울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이고 저나 여러분이나 다 그런 사람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시나요? 예. 그런 왜 나한테 왜 그래요? 부담스러워요.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예. 저는 아직 믿은 지 얼마 안 되거든요. 저는 아직 어린데요. 그런 것은 여러분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 주님은 우리에게 예, 그러한 온전함을 선물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회복되고 그 가치관이 회복되고 세계관이 회복되고 그런 자아상이 회복되고 우리들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회복되는 예, 이 일은 온전한 거예요. 온전한 것. 예. 그건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가 온전하다 그런 거예요. 제 아내가 가끔 요리 프로를 보거든요. 그러면서 막 웃고 있어요. 그래서 왜 웃냐고 그랬더니 백종원이 얘기하는데 양념이 어떻게 전부 다 한 컵씩이냐고 그러면서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게 웃겨요? 나는 별로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막 웃어요. 그래서 왜 이제 왜 웃냐고 그랬더니 이런 거 맞추는 거 귀찮으니까 백종원포 양념을 사라고. 제가 다 해놨으니까. 예. 그래서 야 여기에도 복음적인 요소가 있구나. 예. 자기가 뭐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완결되어 있다는 거죠. 완결되어 있다. 왜냐하면 한참 듣다 보니까 야 신기한데 신기한데 나도 그렇게 해보고 싶은데 근데 나중에 끝날 때 한숨을 푹 쉬고 야. 근데 이렇게 안 될 거야. 보나마나. 내가 하면 안 될 거야. 제가 하니까 되는 거지. 요리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는 막 나이 든 분도 나오고 남자도 나오고 해가지고 이렇게 쳐고 해가지고 여기다 넣고 해가지고 맛있는데 보는 사람은 실제로 저거 되게 짤 거야. 근데 지금 저기서 그러고 있는 거지. 아니면 다 만들어 놓고 있다가
카메라 나누어서 찍고 마지막에 그럴지도 몰라. 근데 아내들이 한국 방문한 사이에 혼자 남은 남자들이 뭐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뭐를 해 먹었어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그런 것도 할 줄 알아요? 그랬더니 그 백종원 그 보면 금방 해요. 완결적이라는 거죠, 레시피가. 그래서 그대로 하면 5분 만에 할 수 있는, 10분 만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러한 것입니다. 짜맞추는 거거나 찍어내는 것과는 다르죠. 생명은 짜맞출 수도 찍어낼 수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 안에서 그 구원을 이루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행하신 그 일을 따라서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우리에게는 방향성과 사명이 생기는 거죠. 그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언제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인데 이 사실은 하기 나름 아니라는 거죠.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는 또 그러한 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루셨어요. 이 보험 세일즈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물건이나 아니면 정기적인 그런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 마케팅에서는 항상 가입이나 접근이 쉽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항상 설명을 받고 마지막에 그러면 이 많은 설명을 듣고 뭐를 해야 되죠? 너무나 간단해요. 이 두 가지에다가 꼽혀만 치시면 돼요. 그렇게 되는 거죠. 물론 거기에 함정이 많이 도사리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정말 좋은 그런 회사라면은 또 그런 상품이라면은 정말 그럴 거예요. 네. 많은 부분이 준비되어 있고 물론 그들도 그를 통해서 영업이익을 누리겠지만 그러나 정말 이롭게 하는 황성주 박사가 만든 생식 또 뭐 이런 건강식품 회사 이름이 이롬이죠. 이롬. 예. 이롭게 한다. 이롬이죠. 근데 그것도 그냥 다 누구나 하는 똑같은 건강식품 품질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문제도 많이 드러나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해가지고 제목만 갖다 붙여버렸을 수도 있지요. 예. 그렇다면 혹세무민이고 그냥 이름뿐일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정말 심혈을 기울인 레시피가 심혈을 기울인 연구와 정말 인류와 사람들의 식생활과 이런 것을 생명을 이롭게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이롬이라고 붙였다면 그리고 그 안에 모든 노하우들이 녹아져 있다면 그리고 너무나 많은 세월을 거기다가 투입해냈다면 그래서 소비자들은 아주 단순한 원클릭 그리고 단순한 원픽 통해가지고 그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다면 이것보다 좋은 게 됐겠어요. 예. 그래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시죠. 예. 믿기만 하라. 그럴 적에 뭘 믿으란 말이야. 대놓고 뭘 믿어. 예.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믿기만 하라고 세상에 그런 놈은 게 어디 있어. 그런 놈은 게 여기 있잖아요. 예. 믿기만 했더니 모든 것이 따라오는 게 그게 있잖아요. 신실함도 따라오고 그 다음에 목적과 방향성도 따라오고 과거 문제 해결도 따라오고 우리 안의 삶의 중심도 따라오고 모든 것이 따라온 그놈의 게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주님은 그런 일을 하셨다고요. 그게 이룬다는 뜻입니다. 이룬다는 뜻입니다. 자기 완결적이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은 자기 완결적이에요. 그보다 완결적인 게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얘기해 보세요. 네? 누구에게, 어떤 분에게, 어떤 철학에 그런 게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성경은 그런데 말입니다. 바울사도는 오늘 말씀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 이룬다는 것을 자기는 아직
다 이루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형제들아, 그 얘기는 뭐냐면요, 바울사도는 자기가 복음을 전한 그 사람들과 자기를 동일선상에 놓고 있습니다. 예. 제가 우리 이제 교역자들과 종종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당신들은 누구입니까? 예. 당신들 보기에 나는 누구입니까? 예. 매일 기도하고 큐티를 하라고 하는 당신은 누구이고 나는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예. 우리는 같은 구도자이죠. 리더라고요? 리더는 뭐 하는 건데요? 리더가 뭐 하는 거예요? 자기는 면제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성취를 향한 압박감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럴 수도 있겠죠, 세상에서는요. 그래서 리더에게는 면책특권을 주고 특별하게 누리는 권한을 주고 자기는 그러지 않아도 다른 부담이 있는, 그러니까 구좌가 서로 다른 리더의 밑에 있는 수행원들, 또 그 일을 감당해내는 사람들과 리더는 뭔가 급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의무도 다른. 그러나 믿음의 일에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성악 선생님이 학생들에게는 날마다 호흡 연습하고 발성 연습하라고 하고 자기는 어느 생각부터 안 해. 왜 안 해요? 나는 이제 무대도 없고 이제 끝났어.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도 할 수는 있겠죠. 이론적으로 가르칠 수 있겠죠. 시범은 보일 수가 없겠죠. 이론적으로는 끝까지 다 얘기할 수 있는데 불러보면 삑사리 나겠죠. 기학 선생님도 마찬가지죠. 어느 순간이 지나면 가르칠 수 없을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시범을 보일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한테 보내야 되겠죠. 왜냐하면 내가 더 이상 연습하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목사와 그리고 말씀 묵상하지 않는 순장과 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교사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죠. 이전에 그랬기 때문에 내가 들은 얘기는 있고 생각은 있고 길은 알아요. 그러나 내 안에 그런 디사이플린이 없어요.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킴이 없고 구도자의 길을 감이 없어요. 그래서 다 할렐루야 은혜롭고 좋으네요 좋으네요 하는데 가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그 자리에만 있고 달리지가 않는 거예요. 예. 그럴 수 없는 거죠. 바울사도는 오늘 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구도자로 여기고 있고요. 그리고 이 이룬다는 것을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이루는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루는 일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일이죠. 아침에 고백을 드리고 저녁에 감사를 드리는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삶 가운데 내 발끝에서 손에서 살아있게 하는 일이죠. 예. 교회의 구중심처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에게는 달라요, 날마다. 예. 교인들 명단만 보고 있으면 안에 영적인 훈련이 저절로 돼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또 우리가 예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 받아야 돼요. 먼저 믿은 성도들이 권태에 빠지는 일은 그런 거죠. 교회 안의 일에 식상하고 심드렁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교회의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의사는요, 매일 환자와 만나요. 그래서 식상할 틈이 없어요. 왜냐하면 생명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이죠. 물론 식상해야 하고 심드렁해야 하는 의사들도 많이 있죠. 그 중요한 일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예. 거기에서 생명은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그래도 비교적 나아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긴박한 상황에 마주치기 때문이죠. 선생님들은 매일 새제비 아이들을 만나죠. 똑같은 문제, 그런데도 각각 다른 고유한 문제를 가진 아이들을 처음부터 다시 만나요.
다시 만나서 계속 되풀이해 가는 거예요. 20년 가르치니까 이제는 이골이 나서 그냥 보기만 해도 저절로 돼요? 천만해요. 교육은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고 고통을 받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마음대로 되지 않거든요. 마음대로. 그래서 자신을 드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다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정말 진실됨과 우리의 마음을 다함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이 일을 계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육체를 쳐서 무릎꿇음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는 뭐 나도 알 만큼은 알아. 그래서 눈 감으면 주문처럼 기도가 나오고 그거는 여러분 위기예요. 위기예요. 하나님 앞에. 예. 그럴 때는 기도의 말을 다시 쓰시고요. 제가 찬양을 인도하거나 이런 모임을 하거나 할 적에 이런 이 입에 붙은 말을 경계하는 거예요. 그 입에 붙은 말은요, 대개 어디로 피하고 싶을 때 붙은 말을 써요. 예. 사랑합니다, 고객님. 예. 경상도나 제주도나 전라도나 충청도에 해도 억양이 다 똑같아요. 예. 뭐, 청년들을 요즘 인터뷰해보면 억양이 똑같아요. 뭐, 그렇게 하고, 그래서, 억양을 잊어버렸어, 제가 지금. 한번 보면 생각나는데. 다 똑같아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뒤로 숨는 거예요. 그 뒤로 숨어요. 예. 그러면 자기가 편안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유행 옷을 입는 것도 눈에 안 띄고 내가 그 뒤로 숨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설사 좀 튀는 옷을 입더라도 유행이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보지. 아, 제가 성격이, 인간성이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아, 저게 유행인가 봐. 좀 이상해 보이는데. 아, 유행이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투적인 언어 속에 숨어버린 그 내 마음의 진전성을 감추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지 말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말자고. 언어를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표현하는 언어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잡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이 일을 이루어가야 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365일 큐티를 결단하자 그런 거예요. 결단하고 나누자 그런 거예요. 네. 제 컴퓨터 핸드폰에는 단톡방이 제자반이 11기 붙어 있어요. 그 이전은 제가 이제 올드멤버예요. 리프레쉬, 제자반 리턴즈 한번 할 겁니다. 할 거고요. 예, 그냥 옛날에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갖고는 우리가 영적 싸움을 이길 수 없어요. 그렇죠? 물론 그 사이에 빛나게 사역하면서 예, 열심히 영적 생활을 하고 계시지만 예, 그러지 못한 분들도 있거든요. 11기부터 지금 18기 이번에 시작하는 분들까지 단톡방이 다 들어와 있는데 예, 좀 지나면은 시들시들해요. 시들시들해서 이제 나눔도 점점 줄어들고 그때마다 제가 한 번씩 지르는데 예, 영적 습관이 멈추면 예, 우리는 이제 다시 허울뿐인 명분뿐인 껍데기뿐인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렇죠? 예. 축구선수가 프로선수로 빛나게 국가대표에 은퇴하고 공 한 번도 안 찼대요. 예. 조깅도 안 한대요. 예. 그러면 뭐 TV 나와서 한번 해보면 어떻게 헐떡헐떡해야 되죠? 예. 동네 축구 아저씨보다 훨씬 못 뛰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더 이상 그 사람은 예. 용도 폐기 된 거예요. 용도 폐기. 근데 우리 생명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더더군다나 영적 생명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 생명은 매일매일에 하나님과 접속되고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생각과 아, 내가 생각이 있었다. 아,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생각은 있는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은 여행 가방도 못 끌 거예요 아마. 여행 세계 어디라도 갈 수 있는데 가본 그동안에 가지 않았어요. 여행 가방 못 꿀 거예요. 저도 이 여행 가방을 꾸리다가 조금 지나다가 꾸리면 빠지는 게 많아요. 예. 세면도구에서도 빠지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멀티스테커나 이런 것도 빠지는 게 있고 꼭 필요한 제가 가서 뭐 집회를 해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 그러면 가지고 가야 되는 게 꼭 빠지는 것이 있어요. 예.
그동안에 내가 이게 준비가 안 됐구나. 얼마 전에 점검하고 준비하는 것을 내가 잊어버렸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일은 매니저나 지도자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안에서 날마다 날마다 말씀 안에서 자라가야 되는 그 일입니다. 그 일을 놓쳐버리는 우리는 비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남들은 구원하고 자기 영혼은 구원하지 못하는, 예수님은 그런 이들을 경계하셨어요.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을 모든 그리스도인의 동반자가 되게 같이 길을 가면서 매일매일 생활에도 똑같은 신자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그대로 보는, 위대한 지도자의 모습은 있지만 평범한 신자의 모습은 없는 그런 비참함을 겪어서는 안 되는 거죠. 저는 제가 두려움이 있다면 그런 게 두려워요. 한마음교회 안에를 들여다보니까 똑같은 인간관계 갈등이 주가 되는 그런 인간의 모임일 뿐이지, 그러나 실질적인 경건의 능력은 없다. 그런 게 두려워요. 그러나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가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길을 간다는 거예요. 뭐 요즘 그리스도인이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그런 휘파람 소리예요. 그런 건, 그런 얘기하는 사람은 하게 둬요. 뭐 저널리즘 하게 둬요. 그러나 마귀가 무서워하는 것은 진실한 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은 역사를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의 손과 발과 그의 가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거든요. 예, 우리가 그런 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 앞에 그 일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는 거죠. 배짱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신다. 예. 자식들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고, 힘들어하는 남편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고, 그리고 마음이 우울해진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고, 목사님에게 가서 그렇게 얘기하고, 순장에게도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바울사도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푯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겠다고 말합니다. 예, 달려간다는 것은요, 어느 정도 속도가 나면 좌우가 안 보입니다. 좌우가 안 보여요. 천천히 가면 좌우가 보이고 산천 경계가 보입니다. 그래서 전봇대에도 부딪히고, 근데 빨리 가면 앞을 보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앞을 향해서 질주하게 되면 좌우가 안 보이고요. 그 뒤에는 돌아볼 겨를도 없습니다. 속도가 나는데 뒤에를 돌아본다. 그건 불가능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달리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화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에는 영적인 기권이 없습니다. 기권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잘못한 것들을 세어보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스가랴 2장에 보면 예루살렘의 폐허를 측량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과거의 실패, 또 지나간 영광을 돌아보면서 거기에 젖어있는 사람들. 제가 그리스를 그렇다고 얘기했죠. 고대 문화가 너무나 영광되었던, 그래서 중세도 없고 현대도 없는, 중세 패싱, 현대 패싱이에요. 과거의 영광 속에서 유적지 위에 세워진 그런 도시 속에서 살고 있는 전형적인 앙코르 인생, 전형적인 과거지향적인 인생인 거예요. 디아스포라 가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고학력에 과거의 큰 회사 또 큰 사업의 기억을 안고 있는, 그러나 지금은 그러나 지금은 봄은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빼앗기겠네. 그렇습니다. 그런 과거 속에서 곱씹고 있는 사람들이, 제가 여러분이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자존심은 하늘 끝까지 되어 있는데,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아서 마음속에 우화가 밀어있는 사람들. 내가 왜 이런 평가를 받고, 왜 이 인생의 모퉁이에 내가 왜 여기에 서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께 드리는 거예요. 주께 드리는 거예요. 보니까 목회자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디아스포라에 나와 있으니까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세상에 없는가? 주님이 알아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그런데 또 누가 뭐 알아주는 사람이 있네 없네. 왜 헤드헌터들은 나를 안 알아주는가? 아니요, 열심히 찾고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찾고 있어요. 진실하고 준비된 사람이 누가 있는가 열심히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고 그 주님 앞에 나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이 직업 세계 속에서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교인들이 다 그렇게 되리라고 믿어요, 저는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으니까, 한 영혼의 눈물을 드릴 수 있으니까, 주님 앞에 작은 것을 위대하게 할 수 있으니까, 명분 따지지 않고 내가 먼저,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설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이들이 이 세상을 이롭게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일으키고 새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 이루는 사람은 이 푯대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의 주님과의 영적 훈련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이 일을 계속 이루어 나가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아멘.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바울사도의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자존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자신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 미래 완료형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기 완결적인 프로세스 안에 우리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루지 못했는데도 이루어질 거거든요, 분명히. 예, 여러분 그 슈넬코커에다가 물 끓이는 기계에다가 물을 넣으면요, 조금 있다가 부르르 끓다가 끓을 걸 알아요, 몰라요? 사모예라, 알니 모르니. 알아요, 몰라요? 물이 끓어요, 안 끓어요? 그렇죠? 조금 지나면 부르르 끓겠죠? 근데 그게 완결적인 거예요. 미래 완료적인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안다. 나는 확실히 안 해. 이렇게 될 줄을 나는 확실히 알아요. 경험적으로 안다? 아니요. 경험적이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예. 뭐 99%의 성공 확률, 그거 믿을 수 없어요. 실패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실패할 수 있다는 거. 그러나 주님이 하시는 일은 경험적인 확신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미리 선취해주는, 미리 그 성취감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주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확신을 바울사도는 가지고 있고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확신은 자신을 통해서 나타내신 그 주님의 그 방식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리라는 분명한 확신이에요. 이건 백신에 대한 확신보다 뛰어난 것입니다. 아, 이 백신은 이제 실험과 검증은 끝났으니까 아, 되는 거예요. 이 확신 되는 거예요. 이 백신이 좋다는 얘기를 유튜브에 나와서 열심히 하는 그 미국의 그 신앙인 의사 있죠. 예. 그런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있어요, 어쨌든. 저도 누가 보내줘가지고 보니까 그분이 그렇게 열심히 아, 이 화이자 백신이 왜 좋은가 그러면서 뭐 최근에 논문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막 얘기하는 분이 있어. 어쨌든 우리가 맞을 거고 맞았으니까 기분 좋잖아요. 그렇게 확실한 거예요. 네. 네, 확실한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변이 바이러스에도 이게 유효하다 그러면서 또 최근 논문을 가지고 뭐 실린 건데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해요. 한국 의사인데 미국에서 성장하고 그렇구나. 예, 바울사도는 그 백신에 대한 확신보다 더 확실한, 그래서 나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여러분은 성공할 거다, 여러분은 그 나라에 도착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확신하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이 온전히 이루었다는 말은 운동경기에서 나온 말이라고 어떤 학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예, 충분히 가능하죠. 바울사도는 예,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특히 헬레니즘 세계 속에 사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운동경기, 올림픽 경기를 많이 예로 들어서
이 영적인 경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이뤘다는 이 온전함이라는 것은 성숙되다, 완전하다 그런 뜻도 있지만 사람들이 그럼 벌써 부담감을 갖잖아요. 뭐 예수를 믿는데 성숙하고 완전하고 난 그렇지 못하니까. 그런데 성경적인 완전함이란 뭐냐면 그럴 만하게 준비됐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운동 경기장에서 완전하다는 것은 유니폼 입고요 끝까지 저 결승전까지 뛸 수 있는 사람이면 완전한 거죠. 맞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신발 신고 그 룰을 지키고 룰을 알고 그다음 거기에서 그렇게 출발할 준비가 되어 있고 끝까지 갈 수 있다. 예, 그거면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온전히 이룬 사람들이라는 거죠. 경기 나갈 준비가 됐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주님 나라에 설 때까지 경주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럴 만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자격과 확신을 주셨습니까? 그럼 우리는 온전히 이룬 자들이에요. 물론 미래 완료입니다.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그의 확신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주신 그 모델, 그 본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확인증을 찍어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의 푯대를 향해 가기를 원하고 아그리빠 왕과 유스도 벨릭스 앞에서 그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확신이 자신감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후에 어느 누구도 바울같이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사도가 아니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전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바울만이기 때문에 얘기한 것이 아니고 우리 누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만 오늘 주님을 확신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루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길을 계속 가야 되겠습니다. 믿다가 권태에 빠지고 이제는 힘들어하고 그건 어디 저 먼 나라 다른 나라의 이야기, 우리는 날마다 가슴이 뛰며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고 내 무릎을 쳐서 주님 앞에 봉사시켜 기도하겠습니다. 생각과 마음속에 아니면은 SNS에 답글로 기도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내가 육신의 소리로 기도하고 내가 가슴으로 기도하고 무릎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손과 발과 지갑으로 살아내서 내 삶의 자취를 보면 내 크레딧 카드 쓴 내역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드러나게 하겠습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마귀는 무서워 벌벌 떨고 그리고 세상은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을 축복하고 물론 이렇게 말하는 저보다 여러분이 훨씬 더 훌륭합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결단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뒤지지 않으려고 결단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저지르고 손해보고 그리고 나를 집어넣고 어느 정도 집어넣어야 되냐면 약간 피의식이 생길 때까지 피의식이 하나도 없고 자존감이 충만하다. 그러면 게으른 거예요. 게으른 거예요. 예. 근데 조금 피의식이 생기고 연민이 생긴다. 그거 딱 좋은 거예요. 너무 심해지면 우울해지거든요. 그래갖고 뭐 엘리야처럼 뭐 여기까지 뭐, 뭐, 이너프 하나님 뭐.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로뎀나무 또 찾아가야 되니까. 예. 교회 카페 막 이런 데 또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을 정도까지 우리가 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예요. 제가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좀 쉬었다가 요즘 사역을 하니까 성도들이 약간 좀 바쁘고 이렇게 피곤한 그늘이 이렇게 지는 것 같아요. 딱 좋다. 딱 좋아 지금. 그보다 넘어가지 않게 우리가 추를 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면 주님의 나가 오리라 곧 오리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